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루타비스를 들고 나서 이그드라실의 고인이 나오는데요. 이그드라실의 고인에서 기대치가 뭐가 있는가? 이그드라실 요런 게 나오는데요. 쉼의 이그드라실 비싼 거는 되게 비싸네. 이런 게 나와요. 150제 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0제에서 120제는 좀 싸네요. 야, 이러면은 실블링 같은데 발라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 아, 좀 비싸긴 하네. 그래도 그치? 이런 것을 뽑는 건데 이게 120제 이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좀 비쌉니다. 120제 이상 그죠. 이거를 노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뭘 뽑는 게 좋은가? 개인적으로는 전신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뽑아줍니다. 개많네. 와, 제 이그드라실 코인이 이렇게 많았나요? 원래는 이렇게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뽑아줍니다. 주말에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주말에 하는 거 추천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뽑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12시 다 돼가지고 지금 11시 50분이라 가지고 근데 잘 안 나와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그드라실 코인이 이렇게 많았었나 내가. 사실 이게 좀 귀찮긴 해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기대치는 있지만은 이게 한 번에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려야 돼가지고 까기가 좀 귀찮더라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기대치가 있으니까요. 이거 하면 뭐가 좋은가? 자, 이런 식으로 까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함보르트리 주말에 하면 좋은 이유가 자, 방어구 함보르 110제 이렇게 주말에 하면은 이게 70만원씩 팔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얼마 안 남아서 팔릴지 모르겠네. 일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점에 팔면 1원이거든요. 이렇게 창고에 올릴 거 없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면 좋지. 이런 식이고요. 한번 계속 까볼까요, 그래도? 이제 루타비스 같은 거 하고 나면 코인이 남으니까 돌리는 거지. 근데 잘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한 번도 못 먹어봤던 것 같아. 예전에 그냥 막 돌려봤었거든요. 이그드라실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전에 가격 보니까 한 2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한 번으로 팔아도 돈 좀 되니까 괜찮죠. 나름 소소해요. 딱 봐도 이거 팔리는 것 같죠. 소소한 가격. 어차피 코인이야 쓸데가 없으니까. 요쪽에서는 100제에서 120제가 나오고요. 카오스에서는 120제 이상 그렇게 나옵니다. 코인이 남아도니까 시간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서 최대 기대치 이그드라실 정도 있고요. 그거 노리면서 한 번씩 돌려보는 거죠. 그래도 100개 깠으니까 100개 한번 다 까볼게요.
주말에 하면 좋죠. 저 평일에는 평일보다 이제 주말이 토드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주말에 하면은 나름 소소한 돈벌이 좀 되거든. 100개 깠으니까는 그래도 한 500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500까지 좀 오반가? 아, 500이 아니라 5000이죠. 이 소소한 돈벌이 정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귀찮긴 해요. 그치?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100제보다는 110제가 더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나름 괜찮죠. 소소합니다. 소소한 벌이와 기대치, 이그드라실이 나올 거라는 믿음 정도 될 것 같아. 장비창도 꽉 찼겠는데? 아, 아닌데 한 잔 넘었네. 일요일. 그래도 딱 100개는 딱 까보자. 나오나 안 나오나 구경이나 이렇게. 확률이 얼마나 되나? 아시는 분?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1%도 안 되겠지? 그러면 저렇게 안 나올 리 없으니까. 99개 깠죠, 제가. 아, 230개 까고 못 먹었다고. 1%도 안 되는 것 같긴 하더라. 아, 500개 하나. 야, 그래요. 그렇게 안 나온다고. 쉽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저도 예전에 까다가 귀찮아서 못하겠더라. 갑자기 이거 생각나가지고. 그래도 뜨면 기분 좋겠지. 아, 덱스 뜨면은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소소하게 한 벌로 팔아도 돈 좀 되니까요. 지금 한 벌로 좀 많이 팔린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남았어. 아, 나오네. F4번에. 아, 이거는 노린 게 아닌데 저렇게 나와 있었네. 90제도 좀 비싸네.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다 까놓도록 하겠습니다. 90제도 비싸나? 아, 저 대리건이요. 따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요새 좀 바빠. 버닝이요. 받아서 바로 버렸죠. 쓸 데가 없으니까요.
본인 갖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꽉 찼는데 이미 슬로 캐릭터들이 200짜리 42캐릭터. 어 이거요. 여기 상 루탑이 있어요. 상점이 있어요. 어쨌든 뭐 100개를 까보았지만은 안 나온 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받아야 되는데 별 클릭하면은 주던데. 어쨌든 이렇게 해보았고요. 아 12시가 되었네. 아 이거들 하실은 없네요. 어쨌든 이런 식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들 하실의 주문서 이거들 하실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그렇고 아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함부로 백제라든지 주말에 하면은 110제라든지 어 소소한 용돈벌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